네, 칠판이 깔끔해졌죠? 그러면 저랑은요, 세 번째 보조선의 특징과 네 번째 보조선의 발전이라는 부분을 함께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등장을 했다. 도대체 언제 건국됐느냐? 크게 보여드릴게요. BC, 한마디로 비포 크라이스트 2333년에 만들어졌으니 단군왕검이라는 군이 어떤 도구를 기반으로 만들었나요? 바로 청동기라고 하는 도구를 기반으로 정복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나라였죠. 이렇게 잘나가던 고조선 더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쉽사리 발전이 되지는 않아요. 어떤 시련을 거친 이후에 더 단단해지듯이 고조선 역시 시련을 거치면서 더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련은 바로 중국에서 하나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당시에 춘추전국시대라는 시대, 아주 혼란한 시대를 겪고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한반도와 가까운 지역에는 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연나라는 우리나라 고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원래요, 고조선의 수도는 여기 이렇게 윗지역이었는데요. 연나라의 침입을 받았고 우리는 졌고 그럼으로써 수도를 이동하게 됩니다. 어디로? 더 아래로. 아래 중에서도 지금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라는 지역에다가 새로운 수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큰 영토를 잃는 아픔을 겪긴 했지만 고조선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연나라를 통해서 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철이 유입되었다는 것. 그럼으로써 농업 생산력도 늘어날 수 있었고 전쟁을 할 때 전투력도 상승될 수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발전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과 계속적인 대립만 일어났던 건 아니에요. 이들과 좋은 교류도 일어났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또 다른 선진 문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인데요. 바로 중국과 활발히 교류했다는 거예요. 활발히 교류하였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들어왔냐면 단량전 혹은 영도전 불리우는 천동화폐가 들어왔고요. 또 붓이 이때 당시 들어오게 됩니다. 붓이 발견됐다는 것은요. 아하, 고조선 역시 어떤 글을 쓰는 그런 나라였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밑에를 보니까 세 번째 고조선의 특징에 명도전이 있고 옆에 오수전이라고 있어요. 근데 오수전은 잘못된 거고요. 이때는 명도전과 발량전이라고 하는 중국의 화폐가 들어오게 됩니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더욱더 발전되어서 어떤 관직 혹은 관등이 정비되었다는 거예요. 관직과 관등이 등장하였다라고 할게요. 뭐 경, 장군 이런 관직이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왕을 보좌해줄 신하들이 피라미드 형태로 쫙 있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럼으로써 법이 만들어졌으니 바로 8조 뭔가요? 8조 법입니다. 8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를 기반으로 삼아서 우리는 여기 텍스트를 보고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조선의 특징이에요.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밑줄 중국과 활발한 교류했다. 어떤 것 들어왔다? 명도전, 발량전, 붓 이런 거 들어왔다 알 수 있고요. 네 번째 고조선의 발전 보겠습니다. 체제 정비가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팔조법이 나왔습니다. 팔조법의 내용을 좀 알아놔야 되는데 옆에 참고자료 있죠. 고조선의 팔조법.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2번,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아, 어떤 사유재산이 있었구나 알 수 있죠. 세 번째,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용서를 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 아, 이 시절에 노비 있었구나. 왕도 있었고 노비도 있었구나. 한마디로 계급이 있었구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팔조법 볼게요. 밑줄을 계속 치겠습니다. 빈부 격차와 계급이 있었다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 사유 재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형벌도 있었고 노비도 있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 않아요. 단지 팔조법이 있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과 대립했는데 특히 어떤 나라? 춘추전국 시대 한반도와 붙어 있었던 연나라와 대립했다. 그리고 침입을 받았고 우리나라 고조선은 졌고 그럼으로써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넘어가고요. 저랑은 지도를 보겠습니다. 또 이 지도가 아주 쉬운 문제에 잘 나와요. 지도를 보니까 고조선은 상당히 큰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와 조금 다르죠. 만주 지역으로 그리고 요동 지역으로 아주 큰 세력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도에다가 선생님 역시 그려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좀 크게 지금 우리나라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기점으로 중국과 국경이 나누어져 있죠. 하지만 고조선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 요동반도를 넘어서 만주 지역까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우리나라 고조선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쵸? 이런 게 뭐 지도와 옛날 역사책에서 그려져 있나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비슷한 유물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한반도 북부에서 발견되었던 물품들이 여기 만주지방 혹은 요동지방에서 똑같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아하,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구나 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고고학자들의 어떤 연구에 의해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만주에 이르는 그 유적이란 유물이란 어떤 것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이중의 분포지역 고조선의 세력범위 밑에 고인돌 분포의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넓은 땅덩어리에는요 고인돌이라고 하는 비슷한 형태의 고인돌이 곳곳에서 발견되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래 비파형 동검이 발견되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비파형 동검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아하, 같은 지역이구나 알 수 있었다.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미송리식 토기. 어떤 손잡이가 달린 그런 토기의 형태인데 이렇게 세 가지 유물이 발견됨으로써 우리는 고조선의 확대된 영역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고조선에서 위만조선으로라는 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원래 중국에는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조선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얀색 옷을 입고 머리에 상투를 둘렀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고조선 사람들과 아주 비슷한 형태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조선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진나라와 한나라가 교체되던 아주 혼란기를 틈타서 여러 명의 사람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조선 왕에게 말을 하죠. 단군왕검의 자손일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말을 합니다. 제발 저를 여기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압록강 유역에서 중국이 쳐들어올 수 없게 막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단군왕검의 자손에게 말을 하죠. 그 왕은 이를 허락합니다. 당연히 허락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이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위만이라는 사람은 당시 정세를 가만히 지켜보게 됩니다. 뭐야? 고조선 왕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잖아? 내가 고조선 왕이 될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단군왕검의 자손을 죽이지는 않고 하여튼 폐위시키고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만의 조선이 탄생하게 되고 그를 위만조선이라고 우리는 추약해서 부르게 됩니다. 이때의 특징은요 뭐가 있냐면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발달된 철제 무기, 철제 농기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조금밖에 없었던 철이 유입되긴 했지만 조금밖에 없었던 철을요 아주 많이 갖게 될 수 있게 만든 인물이 바로 위만입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위만은요 BC 2세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요. 이때 철이 대량으로 유입됩니다. 읽어볼게요. 중국의 연나라가 멸망하자 위만은 동이족의 복색을 하고 고조선으로 망명했다. 고조선은 준왕이 위만을 받아들이고 박사주기를 주었다. 하지만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고 위만조선을 세웠다. 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고조선과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23의 공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유물이 제작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밑을 보니까 이거 청동으로 된 어떤 그런 유물이죠. 청동기 시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번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 평등사회는 석기시대, 한마디로 구석기 신석기와 관련된 거니까 틀립니다. 2번 토기가 처음 등장한 토기는 바로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가 되니까 틀리겠네요. 3번 잔석기, 이건 구석기 후기와 관련된 거죠. 틀립니다. 4번 거푸집을 이용해 무기를 제작, 이게 바로 답입니다. 거푸집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의 틀이에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청동을 부으면, 그리고 굳힌 후에 떼어내면은 바로 청동 검 혹은 청동 방울이 될 수 있게 만든 하나의 틀이죠. 이 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청동기가 중국에서 유입된 게 아닌 우리나라 스스로 만들어낸 청동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푸집도 중요해요. 이거 맞아요. 5번 정착생활이 시작되면서 움집이 나타났다. 이건 언제예요? 움집은 바로 신석기였죠. 그러므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11회 고급 3번입니다. 다음 법을 시행한 나라의 세력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류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백성들에게 급하는 법 8조가 있었다. 아, 8조법 고조선 연결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바로 보기 볼게요. 기억 고인돌이죠. 고인돌 맞습니다. 니은 비파형 공법 역시 맞습니다. 디귿 명도전이죠. 명도전 역시 고조선 때, 한마디로 청동기 시대에 중국 연나라로부터 들어온 하나의 화폐입니다. 이건. 그러므로 이것도 아이고, 아니죠. 선생님이 착각했네요. 명도전은 아닙니다. 명도전 역시 청동기 시대 유물이긴 한데 이 나라의 세력 범위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유물은 아니죠. 세력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거는요, 여기 말한 고인돌, 비파형 동검,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그러므로 3번 명도전은 아닙니다. 리을, 이 토기는 아니에요. 세력 범위는 미송리식 토기, 한마디로 손잡이가 다른 토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요, 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2번 고조선의 멸망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 하겠네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